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해비트리 있잖아요. 너무 싱싱하고 멋진 수영을 가진 해비트리예요. 요게 이제 집에 있으면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일명 대박나무라고, 또 집에 행복도 가져다 주지만 또 이렇게 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돈이 다글다글다글다글 붙어가지고요. 대박을 또 쳐준다는 그런 나무죠. 대박나무.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지금 화분을 지난번에 이제 화분 매장에 갔다가 화분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싱싱하고 예뻐요. 공기 정화도 되고 저희에게 또 대박을 쳐주고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해피트리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갈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흙을 마련했고요. 흙과 또 밑에 배수층을 깔아주기 위해서 난석과 중간 마사를 섞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복도로 깔아주기 위해서 가는 마사 준비했고요. 제가 흙 준비는요, 상토 7, 마사 3.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육이하고 반대죠. 다육이는 마사를 7, 상토를 3 했는데 요거는 반대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엽 식물이고 물을 그래도 많이 좋아라 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대 3으로, 물론 이것도 배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7대 3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남은 잎이 얇아가지고 요거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분갈이 하고 조금 있다가 물 주는 법이라든지 요거 키우는 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흙을 좀 털어오겠습니다. 흙을 털었는데요. 요렇게 화분 흙 밑에가 요렇게 뿌리가 아주 단단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요 뿌리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요 흙이 좀 오래된 흙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상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이제 그대로 심겠습니다. 여기 제가 흙을 좀 일부를 좀 털어냈고요. 네, 이제부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흙이 좀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화분을 도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깔망을 좀 깔아놨고요. 미리 난석하고 중간 마사 섞어놓은 거를 배수통으로 좀 깔아주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줄게요. 이 정도 깔아줬고요. 한번 수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화분이 좀 작은 듯 합니다. 해피트리를 심기에는요, 여기 너무 화분이 작아서, 제가 급조로 요 고무나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삽목해서 심었던 요 화분이거든요. 요 화분이 훨씬 큰것 같아 갖고 고무나무는 이 화분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래서 요 고무나무를 요쪽에다 옮겨주고 여기다가 해피트리를 심겠습니다. 고무나무를 여기서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렸네요.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고무나무 심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고무나무 큰 거에서 요거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옆에 잘라가지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해준 건데 몇 개월 안 됐거든요. 한 여름쯤에 해준 건데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렸네요. 진짜. 밖에 나가서 흙을 털고 좀 뿌리를 빼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베란다에서 이렇게 흙을 좀 털어내고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네요. 이게 그때 적심해서 제가 심어준 거거든요. 요거 고무나무. 네, 요거는 작은 화분에다 심고요. 예, 큰 화분에다가 요거 해피트리를 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흙도 제가 보니까요, 흙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부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고무나무부터 심어볼게요. 고무나무가 뿌리가 너무 잘 내렸어요. 요거 가위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아주 건강해서 잘 잘라지지도 않네요. 밑에 실뿌리만 좀 정리를 해줬고요. 고무나무의 흙이 아직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던 아이인데요.
이게 화분들이 커가지고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먼저 썼던 흙을 좀 이쪽에다가 이거 뿌리는 좀 빼주고요. 써줍니다. 나머지 위에다가 좀 지금 흙 섞어 놓은 거 있죠. 뭐 7:3으로 섞어 놓고 뭐 탭이랑 계란 껍질 같은 것들도 좀 영양도 좀 섞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이쁘게 중심을 잡아주고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고무나무는 예쁘게 심어졌고요. 요거는 좀 간염 식물은 바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자마자 물을 줘도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복토로 가는 마사 깔아주고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고무나무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게. 그 다음에 이제 해피트리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게 뿌리가 아주 잘 내려가지고요. 이것도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딱 어울리네요. 수영도 잘 잡히고 예쁘게. 네, 해피트리는 이쪽에 이렇게 이제 딱 알맞게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흙만 좀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길이는 딱 맞고 옆에 그 넓이도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알맞네요. 여기다가 흙만 좀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몸집이 큰 아이들이 또 분갈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요게 또 이제 화분이 마침 이렇게 딱 맞는 화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니까 아주 좋으네요. 이렇게 알맞는 화분에 딱 심은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분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맞는 화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복토만 깔아주면 분갈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에다 양쪽에다가 복토를 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복토를 깔아주겠습니다. 해피트리 쪽에도요. 분갈이 할 때가 사심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완전히 마음을 빈 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순간이에요. 또 이렇게 또 해피해피한 해피트리를 심고 있을 때는 더 마음이 좋아집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갈이 할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피트리하고 두 개를 분갈이 완성을 해봤는데요. 조금 이따 정리해서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목나무와 이렇게 해피트리를 예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요 아이들이 둘 다 이제 간엽 식물이잖아요. 요 또 해피트리 같은 경우, 고목나무 같은 경우 모두 병충해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깍지벌레나 응해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진딧물 발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분갈이 후에는요, 네, 요거 병충해를 위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싹 뿌려줄 거고요. 병충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뿌려주고 지금 이제 제가 실내라서 많이 못 뿌리고요. 내일 제가 이렇게 실외에서 한번 더 쫙 더 뿌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균킬 있잖아요. 요거는 많이를 대비해서 곰팡이 균 이런 거를 대비해서 살짝 뿌려줍니다. 특히 요 이제 해피트리 같은 경우는 잎이 얇잖아요. 그래서 물 상당히 좀 자주 줘야 되고요. 고목나무는 잎이 요거보다는 많이 두껍기 때문에 물을 요거보다 좀 덜 줘도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해피트리 같은 경우는요, 요 겉흙이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샤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요 흙을 막대기나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갈이 했을 경우 요 간엽식물은요, 바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 요 아이들이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안 줄 경우에는 며칠 있다가 요 아이들이 잎이 푹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병충해 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균제, 살충제 뿌려줬고요. 둘 다 요 아이들은 아주 강한 햇빛에서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강한 햇빛에 있다가 요즘에 이제 11월 달에 들여왔는데 의자 밑이나 이런 데다가 뒀었거든요. 위에 옥상에서도 요것도 이제 밝은 창가에 두시되 너무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면 됩니다. 물만 잘 주면 요 아이들은 병충해 그런 큰 염려도 없이 잘 자라고요.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 되는 게 요게 잎이 말라가지고 까맣게 변할 수 있고 직사광선만 피해 주시고 밝은 창가에다가 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염려는 없습니다. 두 아이들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 겨울철에 공기정화 식물로도 두 개 다 좋죠. 고무나무도 그렇고 해피트리도 일산화탄소 제거라든지 전자파 차단, 공기오염으로부터 저에게 아주 좋은 공기를 가져다 주죠. 겨울에 이렇게 건조할 때는요 가습기 열과도 합니다. 아주 복도 불러다 주고 공기정화에도 좋은 그런 아이들 두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뜻깊고 즐거운 그런 해피해피한 해피트리처럼 집안에 그런 해피해피가 가득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나무처럼 복이 다글다글 붙으셔가지고 집안에 복과 행운이 가득가득하시길 바랍니다.